대체 여기가 어디야? 병원이에요. 내가 왜 병원에 누워 있어? 엄마 쓰러지셨어요. 생각 안 나세요? 내가? 당신 남편 체면을 이렇게 구길 수가 있어? 어? 영양실조가 뭐야? 고래등 같은 집 놔두고 피난 나온 처지에 서서 먹던 입맛만 찾으면은 어떡하냐고, 글쎄. 아이고, 참. 집에 가자. 예림아, 나 좀 일으켜줘. 어, 안 돼, 엄마. 의사선생님이 며칠 더 경과를 봐야 한댔어요. 난 괜찮아. 아이고, 무슨 돈으로 병원 잠을 자니 내가. 엄마, 아, 누워 계세요, 그냥. 궁상 좀 떨지 말고. 그냥 제발 좀 누워 있어, 그냥. 곧 아프지 않을 것 같은데. 조금만 더 이따 갈게요. 민철아. 응? 집에 가. 누나가 옆에 있을게. 나도 엄마 옆에 있을 거야. 학교 가고 싶지? 아니야. 누나도 너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거 보고 싶어. 하지만 지금은 미안해, 뭉쳐라. 누나가 왜 미안해? 우리한텐 할아버지가 계시잖아. 언제나 가족을 지켜주셨던 할아버지입니다. 아버지보다 더 믿었고 의지했던 할아버지입니다. 그런데 지금 그 든든한 산이 안 계십니다. 문철은 아직 할아버지가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애림은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그 믿음을 버리고 있습니다. 만약 살아계시다면 가족을 이렇게 버려두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해림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. 주무시지 그러세요. 네 엄마는 어떻게 하고 있니? 고비는 넘기신 것 같아요. 상 차려놓고 나갈 테니까 아침 드시고 병원에 가보세요, 아버지. 병원 간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냐? 병원비 내라고 닥달할 텐데 난 부끄러워서 어떻게 앉아있냐? 그래도 보호자가 계셔야 되잖아요. 너 들어올 때 가을 좀 해와라. 실은요, 아버지. 얼마 전에 가불을 좀 했어요. 뭐라고? 지난번에 빌린 돈 이자를 좀 갚아야 돼서요. 학교 은사라고 하면서 이자까지 달라고 해? 무슨 그런 교육자가 있냐? 아니, 거저는 못 줄 망정. 이자까지 챙겨? 이거야, 뭔. 교육도 땅에 떨어지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는 건지. 그래도 회사 나가서 상사한테 한번 말해봐. 그러면 다 해준다. 아버지도 양주장 경영할 때 일꾼들이 가보라 해달라고 하면은 그런 건 다 해주고 그랬다. 알았어요, 아버지. 그래. 걔가 그러지? 밤중에 쫓겨났다고? 아니, 한밤중에 보따리 들고 민수네 집으로 찾아왔대요. 쫓겨난 게 아니면은 왜 그 밤에 나왔겠어요? 그게 아니야. 지발로 나가겠다 그랬댄다. 그래서 강여사도 어이없어 해. 아니, 쫓겨났던 제발로 나갔던 왜 여기로 안 오고 민수네 집으로 갔대요? 거기가 편하단다. 내가 사람 참 섭섭하게 하는구나. 내가 지금 방도 하나 마련해주고 우리 집보다 더 나은 집이 어디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해. 민수 할머니가 잘 돌봐주실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. 아, 정 있으신 분 아니냐? 네, 아버지. 어, 참, 너 학교에 여선생이 오기로 했다면서?
네, 일주일에 한번 영어 가르쳐주기로 했습니다. 아, 매일이 아니고? 어, 직장 다니거든. 그래서 토요일날 하루만 봐주기로 했어. 참 기특한 아가씨로구나. 저 먹고 살려고 그냥 난리를 치는 판에 더군다나 여자의 몸으로. 언제 한번 집에 데리고 와라. 왜요, 어머니?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집에서 밥 한 개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. 아, 어머니 딴 마음 있어서 그러시는 거야. 딴 마음이라니? 아, 며느리값 생각하시는 거거든요. 내하고 여선생 자랑 좀 했거든요. 미인에다가 착하고 아구 예절도 바르다고 말이야. 너도 만나봤냐? 아, 안 봐도 훤해요. 형 이상형이 어떤 자인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저 결혼할 생각 없습니다. 왜 아직 결혼을 안 해? 지금 나이가 몇인데? 그러게 말이에요. 너 너희들 둘 다 결혼을 했어도 벌써 했을 나이야. 아무 소리 말고 저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집에 옷도 데리고 와서 인사시켜. 뭐 형식이라도 뭐 여자 있는 거 아니냐? 있는 눈치던데요. 그러냐? 아유, 어머니 괜히 그러시는 거야. 나도 이제 며느리 수발 좀 받고 살아보자. 응? 언제까지 이 늙은 애미 너희들 뒤치다 거리 시킬래? 어머니 참. 아, 넥타이 몇 개 사드려요? 어? 아, 엄마한테 그러셨다면서요. 넥타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요. 자식한테 별 얘기를 다 하는구나. 아, 제가 진작에 말씀드려야 했는데 그 아버지 옷차림 여전히 훈장 선생님 같다고요. 어, 내가 그러냐? 아, 예. 아버지도 사업가신데 옷차림에 신경 좀 쓰고 그러세요. 제가 근사하게 옷 한 벌 맞춰드릴 테니까요. 아니. 저 옷은 필요 없고 양복은 필요 없다. 저 넥타이 한 개만 사와라. 예, 알았습니다. 아니, 누가 입원을 했다고? 미스 리엄의 말입니다. 이질이 걸려가 다 죽게 생겼다고 합니다. 더구나 영양실조까지 걸려갖고 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아니, 그 집 형편이 그렇게 나빠? 지도 크게 참 미스테리라 해. 미스리 아버지를 보마 새덕개나 부리던 집안 같은데 그 산동네까지 들어온 거 보마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예. 아, 미스리 아버지 뭐 하는 분인데? 그거야말로 진짜로 미스테리입니다. 지 엄의 말로는 뭐를 한다고 맨날 나간다 하는데 실속은 하나도 없다 카대. 아마 미스리 혼자서 그 집 식구들 무겨 살리는 것 같습니다.